축하드립니다. 인사로 미스터 기가 어느 때보다 센 학원물을 OCN에서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. 네, 사실 저는 또 반대로 조금 어른스러워 보인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두 번 다시 교복을 못 입을 줄 알았어요. 근데 너무 감사하게 또 이번에 교복을 입을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셔가지고 첫 작품 때 입었던 교복 아니죠. 첫 작품 때 연기했던 이제 학생보다는 사실 범진이라는 캐릭터가 너무 똑똑해서 좀 그 똑똑해 보이는 걸 준비하는 게 되게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아까 균상이 형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에 관한 뭐 용어라던가 뭐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너무 똑똑하더라고요. 범진이라는 캐릭터가. 그래서 저도 사실은 대본을 보면서 어떤 의미인지 알고 이제 대사를 해야 되니까 좀 공부를 좀 했습니다. 오. 그게 좀 달랐던 것 같아요. 네.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똑똑한 캐릭터를 맡아서. 네. 네. 좀 불편했군요. 저랑 좀 다릅니다. 예. 네. 아유, 우리 준혁 씨도 뭐 다 가졌잖아요. 예. 아유, 감사합니다. 네, 0.1% 톱클래스를 또 연기하려면은 좀 부담도 예,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.